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 온라인 쇼핑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가하신 연구진 교수님에 대해서는 발표를 진행하면서 제가 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전체 내용들을 다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어떠한 그 배경 아래서 출발되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제시해드린 이커머스 파괴적 혁신으로 진화하다라는 보고서는 처음 출발점이 2020년 2월 5일 날 개최되었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주관을 했던 파괴적 커머스의 시대라고 하는 컨퍼런스였습니다. 2020년 2월 5일이면은 막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어져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심각한데? 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시작되었던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구명줄 역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준 그런 때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과연 우리가 온라인 쇼핑 산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바가 많지 않구나, 그리고 이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 좀 단편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커머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발전하는 방향에서 생태계에 참가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사실은 저희를 좀 더 그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조어이기는 한데,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조어였던 파괴적 커머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파괴적 커머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금방 와닿긴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제조업체라든가 도매상이라든가 셀러, 벤더라든가 리테일러, 그리고 플랫폼, 포털, 그리고 물류 서비스의 참가자들이 이제 자기 영역들을 다 깨고 영역들을 수렴 통합하기도 하고, 또는 영역들의 경계를 넘어서기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아서는 이게 파괴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되어지는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부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과거에 이 산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파괴되어진 경계와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바로 연이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위쪽과 아래쪽에 제가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 커머스가 소비자를 향해서 가게 되어질 때 소비자들한테 가는 것은 상품이죠. 그리고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아서 이 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입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발신되어진 정보들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구축되어서 이것이 새로운 서비스를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영역과 경계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더 심도 깊게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체계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던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계청을 통해서 2001년도부터
매월 주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예, 매월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어떠한 영역들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한 조사를 하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과거의 이제 샘플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2018년부터는 샘플링 프레임워크를 좀 개편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정된 시기열을 볼 때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019년은 조금 다른 샘플링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집계를 했을 때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거래액이 한 3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2017년이 되니까 71조 원이 되어지네요. 뭐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더 20배 정도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2017년 이후에 물론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거래액 기준으로 보면 135조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총 소매 거래액의 한 4분의 1 이상을 갖다가 지금 온라인 쇼핑이 감당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아서 온라인 쇼핑 산업에 대해서 2020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언론에서 온라인 쇼핑 쪽으로, 다시 말하면 비대면 쇼핑 쪽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액들이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 이제 전체를 다 주도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2020년 2월달의 성장률을 보면요.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진 거는 2019년의 그 성장률이고요. 실선으로 표시되어진 건 2020년의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성장률이요. 2020년 2월에는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전년 대비 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 4, 5월을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물론 성장률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2월 달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구조, 재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20년 돼서 굉장히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 산업 전체, 현재 구성되어진 생태계에 있어서도 코로나19는 똑같은 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5월 달에 하나금융경제연구소 하나카드의 사용자들에 대한 그 사용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오프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용 건수가 줄었어요. 근데 대신에 객단가가 늘어났습니다. 이 객단가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한 번 살 때는 많이 또는 비싼 물건을 산다는 얘기죠. 반면에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거래 건수는 늘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주변에 보면 포장 많죠. 그런데 객단가는 약간 줄었습니다. 다른 조사 결과들에서는 작년에 그 동기에 대비해서 객단가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는 보고서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거래 건수는 늘어났지만 객단가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나 유지되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온라인 쇼핑은 리테일러부터 소비자까지 메워야 되는 가치사슬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볼륨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핸들링 코스트, 마지널 코스트를 갖다 수반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곧장
기회로만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의 과부하라든가 기업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내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와 같은 위기 상황을 동시에 노출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대면 또는 집합 공간에서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시간에 있어서 파란색 선은 전체 확진자 수의 추이를 갖다 보여드린 거고요. 빨간색 점선은 콜센터 종사자 중에 확진자 수를 보여드린 겁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콜센터의 집합적인 특성 때문에 동시에 콜센터에도 부하가 가는 것을 갖다 확인하실 수 있죠. 노란색 선은 물류센터 종사자의 확진자 수를 갖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한 달 후에는 물류센터로 그게 이전되어서 부하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구조의 변화와 그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은 무탈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조를 찾고 어떠한 생태계의 구성 원리를 갖다 찾을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라고 얘기하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두 업체가 있죠. 알리바바라든가 아마존과 같은 업체가 있는데요. 베인앤컴퍼니가 그 구성한 개념도에 따르면은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2018년 총 매출액이 한 56조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커머스 서비스로부터 시작해서 소셜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페이먼트, 트래블과 로지스틱스, 특히 그 소위 말하는 애널리틱스를 갖다 제공하는 아이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전체적인 가치의 사슬들 갖다가 하나로 만드는 독자적 생태계를 갖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작년 매출액, 작년 거래액이 한국 돈으로 한 336조 정도 되어지는데요. 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의 구성들을 갖다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이 그러면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올해 총 예상 거래액이 한국 돈으로 한 80조 정도 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1사분기가 19조 정도 됐었으니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 작년 거래액이 336조가 되어졌는데 아까 제가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작년 거래액이 얼마쯤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전체 거래액이 126조 정도입니다. 결국 한 기업이 얘네들 같이 플레이해서는 안 되는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실은 이 두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나의 기업이 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파트너들이 자기의 전문 영역들을 개척하면서 생태계를 구성해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 파트너들이 독자적인 자기의 서비스 영역들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이 제가 그래서 한국이라는 말에 이제 빨간색을 갖다 표시해놨는데요. 한국 온라인 생태계, 온라인 쇼핑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하나의 기업이 모든 것을 다 구축하는 것이 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기업이 모든 것들을 다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 저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다양성을 해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온라인 커머스도 이건 저희가 파괴적 커머스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2월 달에도 확인했던 바인데요.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하나의 업태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업태들로 분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요. 취급 상품의 범위라든가 유통상의 기능이라든가 전문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의 경쟁력의 원천이라든가 하는 데서 변화해 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화와 새로운 생태계 조성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3월부터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연구에 같이 참여하신 교수님에 따라서 한두 달 늦게 조인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매번 새로운 사람이 연구 모임에 같이 올 때마다 벌어졌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커머스 도대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저희 참여 교수님 중에 한 분인 김용진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비즈니스의 제일 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 거래를 포함하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이커머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온라인 쇼핑하고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그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딱 리테일러만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커머스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딱 이 영역에만 갇혀서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태계 형성 과정이라든가 온라인 소비자와 소비 행동에 대한 이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게 딱 이 영역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러한 소매 환경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소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과 거래 조건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게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 과제들 갖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중심은 중개업과 소매업에 두되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논의를 같이 포괄해서 진행하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소매 산업이 어떠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산업은 패션 인더스트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추동됐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인더스트리를 하나의 여태까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저는 2020년 이전부터 이미 그 상당히 급속하게 진전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식품 분야에 대한 그런 그 접근들이 상당히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도 움직일 것인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생필품 시장이 온라인 쇼핑으로 급속하게 흡수되어지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커머스 생태계의 조성 과정들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먼저 조성 과정들 지난 25년간의 경험들 갖다 한번 살펴보면서 과제와 도전 과제들 갖다가 도출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소비 의뢰라든가 온라인 쇼핑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던 고려대학교 박철 교수님께서 온라인 쇼핑에서 쇼핑 행동과 쇼핑 행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기회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승현 교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영역들이 어떻게 서로 컨버지 같이 만들어져 나가는가 그리고 융합되어져 나가는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서로 다른 기능과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함께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셨고요.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프라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2부에서는 박민영 교수님이 물류에서 특히 요새 각광받고 있는 라스트 마일과 새로운 서비스의 구축 과정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장혁 교수님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e-hosting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는 커머스 플랫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커머스 호스팅사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해서 보시면서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매 형태로서 D2C에 대해서 제시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님께서는 온라인 쇼핑과 관련되어진 다양한 기술적인 동향들, 그리고 그런 동향들이 향후에 쇼핑을 어떻게 더 추동할 수 있는 이네이블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저희로서는 좀 약간 이질적인 접근이긴 했었는데요. 부산대학교 서희석 교수님께서는 소비자법 전문가로서 지금 소비자 관련되어 전자상거래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규제 중에 하나인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예, 이게 너무 법 이름이 길어서 제가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규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미 있는 규제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왠지 모르게 좀 논리적으로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유리 교수님과 박지수 박사께서 한국의 온라인 쇼핑과 패션 산업의 재구조와 그리고 향후의 방향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혁명대학교 경영학부의 양석준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재조직화되어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과 관련되어진 농식품 산업의 구조 변화,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서 그러한 기회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지실까,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발표 연구를 진행하셨던 교수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서면으로 저희에게 의견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의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런 파괴적 재구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건전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런 것들은 정책 입안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업들의 여력과 경계가 파괴되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과거에 우리가 이미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기회의 창을 포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파괴적 커머스를 주도할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문제의식과 목표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번 보고서의 발간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주의를 기울이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쇼핑 그리고 이커머스 소매 영역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출발점으로서, 문제 제기로서 저 연구를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신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님들과 그리고 참여하시지는 못했지만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신 교수님들 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진행했던 연구에 대한 어떤 뭐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 갖다 함께 공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쭉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예. 먼저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부산대학교 서희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상명대학교 양석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장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그 전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역량은 도저히 안 돼서, 문제의식과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구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자 이제 연구하셨던 파트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성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좀 키워드로 생각을 하셨는지, 예,
그리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화두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 그렇게 할까요? 예. 다음번에 반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어쨌거나 사실은 우리가 이 책을 이 보고서를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제가 제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기술 부분을 담당을 했는데 꼭 기술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커머스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보면 연결과 통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결이라는 것 자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그러니까 이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연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생산부터 공급 그리고 지급 결제까지 연결되는 이 구조가 전체가 연결이 돼가는 예,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이 연결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글로벌이라는 측면도 있죠. 이커머스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역직구 뭐 직구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국내와 해외 연결이라는 이제 큰 흐름을 이제 갖게 되는 연결이라는 흐름을 갖게 되는 거고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비슷합니다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이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걸 뭐 흔히 일컬어서 우리가 뭐 로보 또는 로포, 리서치 온라인, 포체스 바이 오프라인 또는 리서치 오프라인, 바이 온라인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되는 우리 흔히 이제 O2O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웹을 중심으로 해서 이커머스가 쭉 발전이 되어오다가 모바일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제 앱을 중심으로 쭉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웹 앱이라는 형태로 재통합이 돼가는 구조. 뭐 이게 이제 사실은 기술적 구조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 웹사이트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던 게 플랫폼 인디펜던트, 플랫폼과 독립된 그런 언어가 없을까? 이게 사실 자바라고 하는 게 나왔던 가장 중요한 그 문제의식이었는데 역시 지금 이 아이폰의 iOS와 안드로이드의 생태계가 따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웹앱이라는 형태로 재구성이 되면 다시 이제 통합이 되는 이런 형태로 흐름들이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연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연결 부분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API죠,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라 그래서 이동 교수님 이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한 플레이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각각 영역에서 굉장히 역량이 탁월한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으로 훌륭한 솔루션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것들을 프로세스로 받아들여서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한 수평적 협력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API라고 하는 기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레시브 웹이 됐건 웹 앱이 됐건 이런 하나의 그 통합 측면이 나오고 플레이어들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API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과 통합이라는 큰 흐름이 비즈니스 자체와 기술 이 두 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연세대학교 김승현 교수님이 보내주신 의견도 이제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김승현 교수님께서 꼽으신 키워드는 옴니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아마 그 김현중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플레이어들 간의 연결과 통합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소매업자들과 소비자 사이의 연결 그리고 소비자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사이에서 연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통합되어지는 예, 이런 과정들에서 등장하는 것이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이라고 하는 의미의 옴니가 되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이유리 교수님도 이제 좀 유사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 속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업체와 소비자의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플레이그라운드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지속가능성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뭐 연관해서 이정혁 교수님께서 먼저 좀 본인이 진행하셨던 연구에서 좀 키워드라고 생각하셨던 것을 제시해 주시면. 예, 저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카페24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조그만 사업자들도 카페24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쉽게 팔 수 있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아주 작은 브랜드들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사실 이커머스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옛날을 복귀한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 서비스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들이 자기가 물건을 팔고 직접 팔았어요.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물건을 만드는 곳과 파는 일들을 분리를 했죠. 그러면서 도매나 소매를 하는 분들이 생긴 거고요. 그 유통산업이 굉장히 커졌는데 반면에 이커머스가 되면서 만드는 제조회사가 이제 직접 팔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유통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게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가 아닌 뭐 대륙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확장성의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사회가 이 산업이 더 평등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편의점을 가시면 편의점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사실 내가 그걸 팔려면은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입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그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열쇠였었어요. 하지만은 이커머스를 통해서 매대가 거의 무제한으로 지금 확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됐고요. 그 기회를 살려서 사업을 글로벌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그런 이제 유통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하고 있는 혁신적인 측면이고 특히 이게 파괴적인 혁신이다라는 게 큰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지만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제조회사들이 이제는 직접 판매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는 만드는 사람 따로, 파는 사람 따로였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의 팔림새 정보가 제조업체들한테 피드백이 돼서 이게 공급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제 그게 한 단계로 축소 되어지는 형태로 통합되어져 간다. 이런, 예, 그런데 그 전으로 가면은 예. 만드는 사람이 팔기도 했어요.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자동차를 옛날에 처음에는요. 그 시내에 있는 작업장에서 주문받아가지고 자동차를 거기서 제조해서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팔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결국 생산과 판매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는 이커머스 통해서 같이 과거에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세상으로 복귀를 어떻게 한 형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재미있는 그런 그 제기 중에 이제 그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님께서 제기해 주신 게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하는 사실은 전 이 연구 모임에서 상당히 새롭게 접한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류가 물류 거점에서 소비자까지가 상당히 좀 긴 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일상화되어지고 수요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거점들을 도심에 두기 시작하고 마지막 거점에서 소비자까지의 거리들이 작아질 수 있도록 통합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키워드들하고 좀 연결되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석준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에서는 좀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농식품의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뭐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제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농식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이 아무래도 강했고 또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를 온라인 시장이 잘 못 침범할 거다. 이런 예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판매되는 상품군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이 대량으로 유통하는 그런 효율성을 온라인의 택배 효율성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초반부터 좀 그 농식품에서 재미있는 혁신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유통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유통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옮긴다. 이런 뜻이 아니, 이런 측면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고 창조하는 일들을 이커머스가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농식품 유통에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유통 자체가 농식품 같은 경우 특히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매 시장이 원하지 않거나 대량 유통이 안 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배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커머스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대량 유통이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고요. 그런 것 중 대표적인 것들이 비품, 과일들, 못난이 과일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도저히 도매시장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제 새롭게 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기농 제품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도매시장에서 유기농 제품 판매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유통들이 좀 활성화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생산자들이 예전에는 무조건 도매시장이 원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 또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매칭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갔다는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소비 쪽에서도 새로운 시장들이 창출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집에서 어떤 상품을 갖고 와서 그냥 어머님이 조리를 해주시면 그걸 먹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수많은 그 업체들이 요리하는 법과 그리고 구매하는 것들을 같이 이제 판매하는 이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떤 한식품만 어머니가 해준 걸 계속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거꾸로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원팩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패키지로 어떤 조리가 되는 가정 간편식이나 HMR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들이 발전해도 역시 이커머스가 큰 역할을 담당해서 소비 쪽에도 새로운 시장을 현재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농식품에서 있어서의 좀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쪽을 잠깐 봐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토의하려고 하는 토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어젠더 같은 것들을 플로우 차트로 잠깐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언제 다갈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지금 같이 종합해 보았을 때, 저희가 이커머스 산업에 있어서 뭐 경계가 어떻게 파괴되고 진화되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같이 포함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공통된 키워드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업들의 영역들이 점점 더 통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뒤에는 촘촘하게 연결되어진 어떤 정보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데이터화되어지고 그 기업들의 행동을 갖다가 더 기민하게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 측면에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수요 구조와 공급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D2C와 같은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농식품에서 기존 유통 구조를 뛰어넘는 어떤 구조들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유리 교수님도 제가 그 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수요 재조직화가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키워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와 수요 공급의 재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경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계가 파괴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제 키워드를 잠깐만 좀 점검해 주시면, 부산대학교 서희석 교수님은 저희 연구팀의 유일한 법학자이셔서 독보적인 권위를 예,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예, 서 교수님께서는 키워드라고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드실 수 있을까요? 예,
독보적 권위가 아니라 늘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접하고 있었던 학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늘 재미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시각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 오는 충격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파괴적 커머스라는 표현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법학적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 명확성입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법학에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모인 이 저희 연구 모임에서는 파괴적 커머스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자체가 과연 내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시각만으로는 이커머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꼽고 싶은 키워드는 합리적 규제입니다. 저는 규제의 관점에서 이커머스의 생태계를 접근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커머스 생태계 중에서 규제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신 게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규제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2002년도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이 시작이 됐어요. 이 법이 뭐 대부분의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이동일 교수님 소개 말씀대로 한국의 이커머스가 시작되는 태동화된 시점하고 거의 맞물리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법학적인 규제적인 시각 자체도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이 법이 많이 개정은 됐습니다만 기본적인 체계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커머스의 생태계를 과연 제대로 담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규제법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커머스를 법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이커머스 업자 또는 스타트업 업자 또는 판매자 어떻게 부를 것 같습니까? 전자상거래 업자 이렇게 부르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통신판매 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은 통신판매 중개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과거에 통신판매 일종으로서 전자상거래가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일단 용어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속 이제 키워드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 법에서도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커머스 생태계에서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 법학적 세계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장혁 교수님이 매대가 무한대로 확장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매대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세계를 제공하는 게 이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을 규제하는 시각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플랫폼을 판매자와 똑같다라고 보는 시각이 한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규제업자,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생각에 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거든요. 판매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는 판매자가 규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과 플랫폼이 담당하는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규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규제를 합리적 규제란 이름으로 붙여봤습니다. 아, 김윤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적절한 코멘트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법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친숙했었는데 서희석 교수님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서 합리적 규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만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그 불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약자에 대한 보호와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다 콩콩 막아버리면 생태계 자체가 고사되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디에 합리적인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었던 것 같고요. 예, 거기에서 20년 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 20년 전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 20년 전의 산업구조와 지금의 산업구조, 20년 전의 소비자와 지금의 소비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구가 실정성 속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는 합리적 규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산업과 소비자의 복지가 더 발전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전체 소비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키워드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비 행동과 뭐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행동과 관련되어진 어떤 그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주로 연구를 하셨었으니까, 고려대학교 박철 교수님은 저희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있으면 끝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아주 짧게 내가 다른 건 다 버려도 키워드 하나를 남긴다면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게 뭐가 있는지 하는 걸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소비자들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핵심 키워드를 잡으려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편리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은 다 버리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편리함이라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자신이 도움이 되면 자신에게 유용하면서도 편리해야 되겠죠. 그게 담겨져 있으면서 또 하나의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재밌는 현상은 겉으로 사실 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도도하게 밑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어떤 소비의 어떤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스타트업, 벤처, 뭐 기술 이런 얘기하면은 뭐 굉장히 쌈박하고 뭐 잘 돌아가고 뭐 효율적이고 이런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이커머스도 인간의 삶, 인간의 이 삶에 잇대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탕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뭐 좀 거창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스타트업 이 사업, 이커머스가 궁극적으로 이 인류에게, 사회에게, 지구에게 도움이 정말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스타트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스타트업, 그런 이커머스에게 우리 소비자는 돈줄을 내고 있습니다. 혼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줄을 내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 이를 꼭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비자를 지향하고 소비자들의 복지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그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중반 그 토의 진행 과제로 넘어가서요,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가 그 주목할 만한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 기업이 있으시다면, 한두 사례 정도를 소개해 주시면, 한두 사례 안 되겠다. 한 사례만 네, 소개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 과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함의를 좀 같이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느 분께서 먼저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어쨌거나 뭐 저 제일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 총탄 유탄을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가장 대표 많습니다만 뭐 마켓컬리를 예를 줄 수도 있겠고 아까 이제 농식품을 먼저 제가 선수를 좀 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죠. 농 신선식품을 소팅을 어소트먼트를 해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먹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그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까지가 지금 이커머스 영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모델인 게 내가 구독 경제라고 하는 거 하나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내면 정기 배송을 해준다. 뭐 넷플릭스처럼 완전히 그 무제한으로 본다 이런 모델도 있지만 배송을 해준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온오프라인이 통합이 되면서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last mile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우리 좀 다른 표현으로는 마이크로 풀필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객 가까운 데서 소팅을 쫙 해서 패키징해서 바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결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비즈니스 통합, 온라인 오프라인의 통합, 그리고 페이먼트의 통합까지를 포함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마켓컬리에서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것도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하나만 하라 그래서 하나만 기회가 되면 하나 더. 아유 감사합니다. 그 김영진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구독형, 그래서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나 아니면 그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물류 서비스의 어떤 빈틈을 메웠던 그런 서비스들이 같이 연결되어진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뭐 기존 서비스의 어떤 빈틈이나 아니면 고객과의 더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 도전과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연세대학교 김승현 교수님께서도 이제, 저희에게 보내주신 의견 중에 주목할 만한 사례로, 컨버전스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뮤직하우라고 하는 그런 그 업체를 갖다 소개해 주셨어요. 예, 이 업체는 그러니까 음악을 스트리밍해 주는 서비스인데, 근데, 저작권을 그 분할해서 이것들 갖다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입니다. 뭐 그러고 보니까 요새 미술품에 대해서도 마치 리츠처럼 이걸 증권화시켜서 소유권을 분할시켜준다든가 이런 형태의 소유권 분할과 같은 것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항상 다양한 사례를 저희 연구 모임에 제공해 주셨던 박철 교수님께서도 사례 하나만. 네,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뭐 기술이라든지 혁신 이런 측면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이커머스라 하더라도 이 어차피 또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이 사람은 또 재밌어야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를 유발하는데 최근에 뭐 블랭크 코퍼레이션 바디룹 같은 경우에 SNS 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로 승부를 했잖아요. 뭐 마약 베개 하면서 잠자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 그 스타일 쉬어 같은 이런 업체는 수세 라이브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그 온라인 리뷰를 힙하게 만든 그런 스타트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 속에 뭐가 또 담겨 있느냐면은 신뢰. 우리가 이커머스라는 게 보이지 않는 비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제품을 믿을 수 있을까가 핵심인데 온라인 리뷰 같은 것을 재밌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 속에 신뢰를 담은 그러니까 신뢰 그럼 딱딱하잖아요. 믿음인데 재밌게 믿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어쨌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도 그냥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이 그냥 웃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기 목적인 신뢰 같은 것을 재밌게 만드는 이런 것들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플로우라는 표현도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예. 근데 이런 플로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전달되어질 때 같이 전달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 있는 마케팅의 흐름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앞으로
그 도전하는 스타트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자혁 교수님께서도. 예, 저는 이제 유통회사 중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던 회사가 아마 구매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29cm라는 이제 주로 의류 쪽 그리고 관련된 액세서리까지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커머스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박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결을 해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물론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 커머스다 보니까 상품을 팔아야겠지만은 그 파는 게 목적이지만은 그 일단은 29cm에 사람들이 오는 목적은 한번 나는 와서 좀 일종의 이제 오프라인에서 쉬고 싶은, 그런데 쉬는데 이왕이면은 좀 더 분위기가 있는데 해가지고 이런저런 물건도 한번 돌아보면서 쉬다가 마음에 드는 있는 상품이 있으면 한번 사볼까라는 그 방문의 목적 자체가 좀 더 힐링 측면으로 구성을 해서 굉장히 독특한 방문객의 그 방문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 그 잡지를 읽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구현을 했는데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에 있는 명품 회사들도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한번 만들지 하고 여러 번 그 의뢰를 하고 미팅을 하고 그 29cm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고객 경험을 이 고가 제품에서도 좀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물건만을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을 해서 위안도 받고 그리고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찾고 추가적으로 구매도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편안한 이 쇼핑을 해줄 수 있는 회사라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전과는 다른 고객 경험, 뭐 디지털 고객 경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더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29cm 편집샵으로서 관심이 있었는데 해외에서도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좀 다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풍부한 사례를 제시해 주셨던 양 교수님 케이스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그리고 그 기업이,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그 기업이, 이렇게 해서 잘 됐다가 아니라,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 과제에 대해서 태클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좀 소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농식품 분야에서 이커머스 회사 중에서 가장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건 쿠켓 마켓이라는 곳을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농식품을 어떻게 했냐면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를 찾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쿠켓 마켓은 기본적으로 그 컨텐츠로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유튜브 컨텐츠로 아마 올해 한 6월 기준 3천만 명 정도 구독자를 모으고 또 이런 구독자를 기반으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제품부터 이 소비자를 찾아내는 것들이 기존의 방법이었다면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또 이런 좋은 컨텐츠를 만든 크리에이터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찾는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나타나는 좀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가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제품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혹은 저 라이프 스타일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중심으로 식품을 이런 컨텐츠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아마 새로운 시장들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고 또 이 시장이 급격하게 현재도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그 소비시장이라든가 생산구조에 대해서 생각하는 접근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상품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상품이라고 하는 건, 어디다 갖다 둬도 팔릴만한 것을 상품이라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고품질, 양질의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핵심이었는데요. 네, 아까 그,
박철 교수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던 블랭크라든가 아니면 지금 쿠켓마켓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 보면은 과거에 생각했던 상품이라는 개념에서 양질 어디다 갖다 놓아도 팔리는 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람한테 팔리는 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량 유통 시대의 상품에 대한 그런 생각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파괴적 커머스 시대의 상품에 대한 생각은 상품은 유통업체에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량 유통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유통에서 상품이 정의되어지고 가장 맞는 고객들한테 가장 적절한 상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고객 접점에서 상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변화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찾아나갔을 때 결국은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상품을 저희가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샀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느냐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상품이 좀 기능적인 혜택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어요. 뭐 맛이 있다? 아니면 먹으면 배고픔 배가 부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든지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저희가 상징적인 혜택 내가 어떤 상품을 쓰고 있는데 남들이 알아봐 주니까 소위 말해서 뽀대가 나네? 라는 게 있었죠. 근데 궁극적으로 상품이 주는 최종적인 혜택은 경험적인 혜택이거든요. 자기가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받는 혜택을 포함해서 아, 이 상품 내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이 이커머스가 1차적으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강화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했던 경험보다도 온라인에서 하는 경험들이 더 풍부하고 재밌고 즐겁고 또 유익한 그런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요. 이 상품 자체가 굉장히 진화하는데 이커머스가 아주 새로운 장을 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그 초고가 제품들 같은 경우죠. 이렇게 비싼 제품들을 누가 이커머스를 사겠냐라고 과거엔 많이 생각했었지만은요. 뭐 2011년 구찌를 필두로 해가지고 루이비통이 따라가더니 이제는 샤넬까지 결국 이커머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양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조금 있으면은 아마 굉장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이제 이커머스로 판매가 진전이 될 거고 거의 뭐 모든 상품의 종류는 다 이 이커머스로 판매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의 운행 시스템도 이제 이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되어지는 뭐 OS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소비 경험을 구축해 줄 것인가 쪽으로 급속하게 전체 커머스 구성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더 많은 상품을 더 양질의 상품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장 적절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맞는 상품을 어떻게 정의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관계를 얼마나 더 오래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키워드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그 스타트업들한테 우리 뭐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아 이런 기회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영역, 기회의 창과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소비자 쪽에서부터 먼저 출발해서 저는 그냥 소비자만 연구하는 사람이지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얼핏 생각을 많이 안 해봤지만 어쨌든 이제 방금 다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제품이다 상거래다 이런 모든 비즈니스다 이런 것을 우리는 초점을 제가 이제 너무 소비자 쪽에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소비 그 경험 같은 거 얘기 잘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모든 이커머스 기업들은 해결사업이다. 그러니까 솔루션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을 보다 더 편리하고 쉽고 재밌고 혁신적으로 새롭게
제시하지 않으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솔루션, 그러니까 솔루션을 또 해주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구독 경제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요즘 이제 서브스크립션 뭐 비즈니스, 서브스크립션 뭐 이코노미 이러다가 요즘 마케팅에서는 아예 리테일 서브스크립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커머스 리테일 자체가 통째로 다 서브스크립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구독 경제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우리 스타트업의 특히 이커머스 쪽에서는 이 모든 리테일 비즈니스를 서브스크립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조금 혁신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저 박철호 교수님 말씀 맞는 얘기고요. 사실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산화만 예를 들으라 그래서 국내 사례 하나를 예를 들어 예를 안 들어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고 재밌게 봤던 기업이 버드시스라는 미국 기업이에요. 버드시스 봉제 인형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까 위동 교수님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고객 개인에게 맞는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봉제 인형 하나를 만든다. 하나만. 나를 위해서 하나만 만든다. 가능하지 않다. 지금까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 얼마에? 100불에. 예를 들면 봉제 인형 하나를 만들려면 내가 이게 디자인 패턴을 떠야 되니까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처음도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하나만 1야드 이런 거 불가능하단 말이죠. 몇천 야드 해야 되고 커팅도 해야 되니까 촬영 재단기가 있어야 되니까 몰딩이 필요하다. 이거 몇천만 원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잘라서 봉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이커머스 회사죠. 이커머스 회사인데 나머지 모든 프로세스를 다 디지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봉제는 방글라데시입니다. 그걸 비행기로 배송해 주는데 100불이에요. 우리 애가 그린 그림인데 그거가 봉제 인형으로 다 오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 이커머스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종착역 중에 하나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마이크로 풀필먼트도 얘기했고 생산도 얘기했고 통합도 다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고객 개인들 지금 이커머스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파괴적 혁신으로 진화하는 이커머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켓 셰어가 아니고 고객 셰어라는 겁니다. 고객 셰어. 그러니까 우리 저 그랩이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원래 그 모빌리티 서비스, 오토바이, 자동차 갖고 가던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파이낸스 서비스, 택배 배송, 식품 배달, 그 다음에 지금 엔터테인먼트, 또 뭡니까? 아무튼 교육, 온갖 서비스를 다 해요. 얼마 전에 시리즈 H 그 펀딩을 받으면 4조 5천억 펀딩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 걔들 뭐 하려고 그러느냐? 당신이 태어나서 나하고만 거래를 맺으면 모든 게 끝나. 그러니까 당신이 쓰는 모든 돈 나한테 써. 이게 커스터머 셰어예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살아남는다. 그걸 하기 가장 유리한 데가 이커머스 회사들이다. 왜냐? 이커머스 회사는 대충 과도한 에셋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헤비한 에셋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새로 시작하기가 편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협력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이커머스의 미래를 우리 젊은 게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고민을 한다면 가장 천착해야 되는 문제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깊게 이해하는 것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기술들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또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거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소소한 생활에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이커머스의 이 변화가 아주 작은 정도 규모의 내가 어떤 제품 만들어가지고 월 매출 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만 해가지고 나는 아주 행복한 자기 생활도 하면서 취미 생활도 하면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제 둘째 딸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예, 아주 특정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는 사람들의 뜨개질 가방. 그런데 보면은 세상에는 뜨개질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글로벌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현재 나와 있는 가방이 불편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방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내 수공업처럼 혼자다 하지만 한 3명 정도가 모여서 제품을 글로벌로 팔면은 한 달에 매출을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어렵지 않게 광고하지 않고도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만들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음 맞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특정 분야에서 아주 지엽적인 거죠. 이거를 뭐 크게 키워가지고 아까 말씀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랩 같은 큰 회사를 만들 수는 없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이 글로벌 이커머스를 통해가지고 아주 유니크한 그런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들도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가 주는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사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작지만은 뭐 본인의 삶을 즐기면서도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하는 것들 병립할 수 있는 또 기회도 갖다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덧붙이면 의정혁 교수님 제가 이제 큰 것만 뭐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문제,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작게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우리 요새 그 모 배달앱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 양반 처음 비즈니스 시작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아주 초기 단계. 이제 처음 비즈니스 실패를 하고 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신 걸 한 건가를 고민해봤더니 그 양반이 사실은 인터넷 전화번호부를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나는 중소기업이야. 돈도 없어. 사람도 없어. 시간도 없어. 그런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전화번호 서비스를 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전화번호가 업데이트될 때 누가 정보를 줄 것이며 누가 그것을 업데이트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 것 자체가 고객층을 아주 세분화, 아주 작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디파인한 거죠. 누가 어떤 배달이 언제 누구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강남으로 갔잖아요. 강남역으로. 이게 사실 비즈니스의 근본이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시작할 때는 큰 그림을 보면 안 된다. 망한다. 이해해주는 제가 주고 싶은 그 투센트 코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회의 포착이라고 하는 게 큰 그림에서는 커스터머 쉐어 어떻게 하면 고객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본딩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간다고 하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적정 규모 그리고 가장 본인의 어떤 컴피턴스가 있는 영역들 뭐 이런 것들에서 서비스 갭을 줄이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그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온라인 커머스가 더 그 방범해짐에 따라서 몇 가지 좀 그 우리가 장밋빛으로만 볼 수 없는 예 그런 문제들도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이유리 교수님께서 지금 보내주신 의견에서 도전 과제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는 좀 약간 의외인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리테일러 간의 판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왜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전통적인 기업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상품을 개발해서 얼마만큼 잘 판다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기업 비밀인데 이러한 영역들에서 경계를 허물고 경쟁의 규칙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아서는 이게 또 금방 다른 어떤 쟁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사용하는 카드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한 카드 회사에서 모든 거래를 다 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삶의 상당한 부분들이 다 노출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업종별로 좀 다르게 얘는 좀 레저 쪽으로 몰고 가야지, 얘는 일상생활 쪽으로 몰고 가야지, 뭐 이런 식, 얘는 외식업 쪽으로 몰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형태로 소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제 노력이 우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 통합되어져 버리면요. 예. 뭐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이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디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아무튼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자체가 다 노출되어져 버리는 그런 이슈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또 박민영 교수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박민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물류 산업이다 보니까 장치 산업주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후장대가 그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트럭, 배송센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커스터머 쉐어 서비스 갭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해서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영역에 스트레스가 가거나 방글라데시로 조립 라인이 가버린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찬스가 없어진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노동에 대한 뭐 요구가 가게 된다든가 지금 택배 물류 산업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 이런 또 뭐 결과적으로는 플랫폼 그 렌트카 플랫폼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좀 차단되어진 상태이지만 기존의 그 대중운송에 종사하던 택시 기사님과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렌탈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 산업에 대한 대체 영역이 될 텐데 이게 단순히 효율성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적정 규모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에서 보았을 때 내가 누구와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구나 라는 걸 예상하고 가급적이면 뭐 협업관계,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라는 그런 쪽에서 생각하는 게 좋을 텐데 예, 근데 뭐 사실은 답이 잘 안 떠오르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규제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전체 진행에 대해서 이제 산업상에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해 주실 게 달리 없으시다면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규제에서 이제 합리성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던 소 교수님께서 이쪽 방향에서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는 도전 과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에게 너무 무거운 과제를 주셨는데요. 예. 제가 소화할 수 있을지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제 규제 합리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플랫폼 규제입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이 정부와 그리고 국회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판매업 즉 입점업자들과 플랫폼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플랫폼과 소비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제가 소개해드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의 플랫폼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러한 임팩트를 줄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 지금 업계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 역시 지금 이 규제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은 지나치게 이제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공정화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규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방향성은 투명성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하자. 즉 입점 업체와 플랫폼 간의 관계가 지금까지는 너무 불투명했다. 그 부분을 조금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한 점이 있었다면 공정하게 하자라는 게 핵심적인 규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투명하지 않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바라건대는 좀 이커머스의 생태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이거를 만약에 장점을 죽여버리고 일방적인 규제 논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산업 자체가 완전히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잘 어떤 안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와의 관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회의 석상에서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에 대한 책임이냐면은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플랫폼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이제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플랫폼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매자하고는 지금 다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판매자는 지금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을 우리가 판매자라고 하면은 이들은 무한대의 매대를 갖고 있는 개개의 중소기업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판매자일 수도 있고 커다란 대기업일 수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하나의 장소에 모아서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에 대해서 개개의 판매자들이 갖고 있는 예컨대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 플랫폼도 판매자와 연대해서 예컨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하는 논의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하자라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법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경영학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은 당연히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시겠습니다만 법학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이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연구 모임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해 본 바로는 그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법학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의 규제의 틀은 통신 판매자와 통신 판매 중개자를 구별하는 그러한 규율 체계에 서 있습니다. 법 자체가 통신 판매 업자들은 이러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통신 판매 중개자는 이러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딱 구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연대배상 책임을 통신 판매 중개자가 즉 플랫폼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기존의 규율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점을 법학자 입장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보호법이 세계적으로 법학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거는 상당히 공헌하는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소비자 보호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소비자 보호는 규제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호된다라고 인식을 갖는 순간 그 산업은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를 법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얘기는 예컨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판매자가 누군지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플랫폼이 중개자적인 역할, 중재자적인 역할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 그리고 플랫폼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분쟁 해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쟁 해결 등을 위한 조치 의무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12년도에 나온 개정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미국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플랫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냐면은 플랫폼에서 너가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취지의 판결이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판매를 직접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플랫폼 네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중재하는 역할에서 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취지예요. 이거는 우리 법이 갖고 있는 이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의무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중개자이면서 이 중개자가 이 시스템 전체를 설계한 자이고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거든요. 따라서 설계하고 운영하는 자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면서 이 시장 전체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지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을 우리 법이 2012년에 인정을 했고 미국에서도 그와 유사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이 규제가 계속 규제는 어느 정도는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러한 규제를 허무는 방향으로 예컨대 판매자로서의 연대 책임을 진다든가 하는 관점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은 이 생태계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조심에 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최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가 요 말씀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어떤 합리적인 측면에서 규제론자들은 조금 이와 같은 점을 의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뚜렷하게 지금 제기해 주신 바는 확실히 그 20년 전, 25년 전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와 그 판매자, 소비자와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과 판매자의 관계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 규제 없이 그냥 놔둘 수는 없다라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있는 게 한쪽 측에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쪽 측에서는 만약에 규제를 너무 강화하게 되면 그런 플랫폼이 결국은 판매자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을 해치고 발전 가능성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반대쪽에 있는 그런 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해 줄 것인가 하는 것과 기존 산업 구조에서 경제 주체들의 어떤 관계들을 어떻게 잘 건전하게 중재할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사이에 어딘가에 적정한 규제 라인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출발하는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전체 연구에 대한 어떤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참가하신 연구진 대부분이께서 이제 오셔갖고 같이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는 장면들도 같이 보셨는데요. 사실 지난 한 5살 동안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2주일에 한번 또는 3주일에 한번 이렇게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 과정들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배운 것도 많았고 즐겁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 작업들도 나름대로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한테 가졌던 제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1인당 원고량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제시했던 내용들은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오버뷰는 될 수 있지만 개별적인 논의들에 대한 어떤 상세한 기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하고 저희 참여연구진이 앞으로 개별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더 천착해 보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뭐 다른 한편으로 더 급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연구진에게 궁금하신 점들을 전달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연구 보고서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 예, 그리고 함께 이렇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연구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오디언스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